ADHD라는 병은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객관적 진단 기준도 없고 생물학적인 증거도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ADHD라는 병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요, 진단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질병으로 분류되려면 생물학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신체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우울이나 망상, 환청 등의 같은 정신활동상의 손상이 생물학적인 문제로 존재해야 의학적으로 질병이란 분류가 가능하죠. 그러나 ADHD라고 말하는 증상이란 진단 기준을 한번 봅시다. 남의 이야기에 불쑥 끼어든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발에 바퀴가 달린 듯이 자꾸 움직인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힘이 들다.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은 신체적 이상이나 정신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교 생활에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교사의 지시 수행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 개인의 기질과 학교 제도 교육 체계의 충돌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중에 누군가는 학생 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는 문제 발생이 사라집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문제 발생이 또 사라지기도 하죠. 즉 교육 체계의 변경이나 교육 방식의 변경으로 대부분의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이를 아이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행위는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성 프레임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순진하게 자기의 취향과 지향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죠. 도대체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런 문제가 왜 급증하고 있는지는 교육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교육방식은 그대로 두고 아이들 다수를 환자로 만드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진정한 법인 겁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DHD 진단 체계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단 체계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질병 진단이 남발되고 ADHD 진단이 급증하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도 있어요. ADHD라는 질병이 개념 자체가 앞서 말한 대로 생물학적인 이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학교 생활에서 규칙을 잘못 지키거나 산만한 행동을 반복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 진단에서 생물학적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지 아이의 행동을 학교 선생과 부모가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판단할 뿐이에요. 심리학적인 평가 도구들이 몇 개 있지만 그에 기초하여 ADHD를 판정하기엔 턱없이 조악한 수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학교 선생님의 관찰과 보고입니다.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아이가 산만해요. 아이가 규칙을 잘못 지켜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요. 선생님이 지적이 된 내용이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보고에 부모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의견은 합의된 채 의사에게 전달이 되죠. 의사는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검사하고 할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몇 가지 설문을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를 반복하고 부모에게서 아이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는 아이에게 ADHD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 무슨 의사의 과학적인 판단이 존재합니까? 단지 현장에서 선생님이 겪는 애로사항이 참고가 될 뿐입니다. 절대 기준은 선생님의 주관적인 관찰과 감정상태일 뿐이에요.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은 더 기다려줄 겁니다. 더 아이를 배려하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한 다혈질인 선생님은 바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진정되게 하는 약을 쓰라고 압박을 하죠. 여기에 무슨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어요. ADHD 반대론자들은 각기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더라도 결론은 같은 곳에 도달합니다. ADHD는 아이들의 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ADHD는 기질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활동적인 상태가 증가된 현대적인 아이들이 100년도 넘은 과거의 교육체계가 빚어내는 충돌현상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체계가 범인이지 아이들이 죄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